채무로의 출입이 잦아진다. 운이 풀릴 징조가 나타나면서 우길 승천하는 운이 시작이 되는 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뱀띠의 하반기 운세를 샅샅이 살펴볼까 합니다. 양력 8월부터 12월까지를 준비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뱀띠 하면은 우아하고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심이 강하고 직관적인 성격을 지녔지요. 또한 솔직하고 진실한 면이 있어서 참 장점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신비로운 띠 중에 하나인데요. 갑진년 하반기의 뱀띠는 집착을 할 수가 있고 또 질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뱀띠가 하반기에 어떤 운으로 흘러갈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력 8월. 8월에는 작은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레발을 치거나 너무 일찍 김치국을 마시거나 남 앞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8월에는 재물은 자체에는 길하지만 배신수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돈은 있어도 없는 척 하시고요. 실제로 돈이 없어도 없는 티를 팍팍 내십시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평소보다 자금의 흐름이 좋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9월은요. 큰 경사가 찾아오기 전에는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9월부터는 일이 잘 풀릴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거나 타이밍이 희한하게 딱딱 들어맞을 텐데요. 간혹 행운이 오면은 지레 겁을 먹고 갑자기 일이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거야? 갑자기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행운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은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나의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으니 주변에서도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하 직원들이 나를 떠받들 것이고 자영업자라면 좋은 직원이 나와 손을 잡게 되고 또 매장에는 손님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가족의 힘으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가족의 응원 혹은 희생으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소되면서 가정의 화목이 더해질 텐데요. 가정이 달랄하니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만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야 하는 순간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들의 등록금이나 병원비, 양가로 보내는 용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정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훗날 복으로 돌아올 테니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10월. 10월에는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뱀띠는 갑진년에 망신살도 있고 구설수도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고 언쟁을 하게 되면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크게 이긴 것이 됩니다. 반대로 인연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10월에는 마주칠 일이 없던 분야의 새로운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실 텐데요. 완전히 새롭게 만나는 사람 혹은 과거의 인연이 끊겼던 사람과는 궁합이 좋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진심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11월 재물운이 출입이 빈번해집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나가자마자 들어오고 소득과 지출이 바쁘게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돈이 썩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에 발을 들이지 말고 매사에 끝맺음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저축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뱀띠의 하반기 금전운은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작년보다 현금이 늘어나서 가게를 꾸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물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꽁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에서 원래부터 없던 소득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상금, 성과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운빨 자체는 좋은 편인데요. 내 사주팔자에 주어진 복이라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행운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12월 직장인분들께 유리한 운세입니다. 연말이 되면 승진 심사 결과가 나오는 회사가 많을 텐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승진은 합격운이 팍팍 올라갑니다. 학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직장인은 승진 혹은 부서가 이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승진을 못하고 부서만 바뀔 수 있기도 하지만 대우가 훨씬 더 그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생긴다는 뜻이니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길한 운세입니다. 평소보다 허가를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어떤 시기든 기분 좋게 연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성공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거만을 떨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승천하던 용이 도리어 바닥으로 곤두밭을 치는 그러한 운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어쩌록 겸손에 겸손을 더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반기 뱀띠 운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이한 의견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하반기를 맞아서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